안녕하세요. 정보관리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컨설팅 도구는 ABC 분석입니다. ABC 분석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중점적 관리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주로 재고조사나 자산관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이고, 통계적인 방법에 따라서 관리 대상을 A, B, C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을 최중점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그 관리 노력을 집중을 해서 관리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미국 GE에서 시작된 기법으로 금액이 많고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A로 지정을 하고 그 A를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B와 C 순서로 관리하는 체계를 말하게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파레토 분석과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파레토 분석은 20-80 법칙 혹은 80-20 법칙이라고 해서 소수의 요인에 의해서 대세가 결정된다는 법칙입니다. 반대적인 의미는 롱테일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파레토 법칙에서 도출된 분석 방법이 ABC 분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ABC 그룹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브, 곡선은 파레토 커브를 베이스로 해서 ABC 그룹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개 A 그룹에 속하는 것은 전체에서는 10%밖에 차지를 하지 않지만 그 가치는 70% 이상을 차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그룹을 말하게 됩니다. B는 그 다음 가치를 차지하면서 비중은 가운데라고 보실 수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70%의 제품이지만 실제적인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그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Q 모형이나 P 모형 같은 경영 관리 시스템을 들수 있는데, 뭐 Q 모형을 풀어보자면 픽스드 오더 퀀티티 그리고 P 모형이고, Q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각각 뭐 퀀티티냐 피어리였냐 해서 어느 걸 고정시키고 발주를 할 건지 기준을 잡게 되는 문제인데, A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떨어지게 되면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Q 모형, Q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고,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량으로 언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고품이 많기 때문에 P 모형이라고 해서 기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모형 그 재고를 재고품을 그 주문하는 그런 형태로서 P 모형 그리고 P 시스템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A 재고품은 값은 비싸면서 소량이어서 입수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특정 수량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주문해야 되는 Q 모형, Q 시스템 형태이고, C 모형 같은 경우에는 값도 싸고 입수하기 쉬운, 예를 들면 뭐 나사 같은 아니면 뭐 그런 소모품들을 일컫는 것으로서 특정 시기에 대량으로 주문이 가능한 제품들이 대다수입니다. B 재고품은 그 중간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통한 관리 중점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적용 현황은 중요성을 기준으로 핵심 고려 사항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제품 같은 것들이 이런 경영 성과에 어떤 상관관계를 미치는지를 분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주로 재고 관리나 품질 관리, 상품 관리 등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의 단가나 매출 정보를 이용해서 단가 이용도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런 단가 이용도를 가지고서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 리스트업이 끝나게 되면은 각각의 그룹을 ABC로 분류를 하고 그 ABC에 따라서 방안을 결정을 하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제품의 단가를 산출하고 이용도, 회전율을 결정을 해서 이것을 재무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재무 가치에 따라서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 이 리스트업을 된 것을 자르게 되는 퍼센트를 기준으로서 변환점을 결정을 합니다. 이 변환점에 따라서 가장 앞에는 관리 대상이 A그룹, B그룹, C그룹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런 그룹의 분류별로 관리 방안을 결정을 하는 식으로 ABC 분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프로젝트에서 적용할 때 연계 방안의 사례 를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은 재고 관리에서 시작된 분석이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는 이 파레토 법칙의 변형된 형태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실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쓰시거나 전략을 도출하실 때에도 파레토 법칙과 연관해서 ABC의 이런 그림을 활용하고 각 그룹별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하는 도구, 수단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